자, 우리 수민이는 해리 엄마랑 그림 시리즈 중에 어떤 거 대답하려고? 황금장미요. 황금장미. 네. 그래. 황금장미 너랑 비슷하다, 존재가. 어떤 게 비슷해요? 수민이는 나한테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네가? 저요? 생각해봐라. 네가 영국에 런던 데까지 가고 머리도 있고, 그치? 성공과 출세를 꿈꾸던 아기야. 되게 성공하고 싶었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막 외국까지 가고 영어 실력도 있고 막 이런 아기가 그런 거 다 버렸잖아. 그리고 헤럼한테 왔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되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제가 엄청 수치당한 존재라는 걸 되게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수치당한, 뭔가 내가 되게 하찮고 쓰레기 같은 존재여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평범한 사람 수준이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되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헤라 엄마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 그런 존재의 수치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의 그냥 겉모습만 보니까 네가 뭐가 문제가 있냐, 네가 뭐가 그렇게 수치스럽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아닌가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아픔이 있으니까 헤라 엄마 만났을 때 그거를 뭔가 처음으로 누가 알아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인정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방향성이,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원했다고 머리에 느끼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너의 존재의 수치가 사라져서 내면에서 당당해지고 너를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한 거지.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고통만 있지 네 존재의 수치는 그냥 있어. 뭐 대통령이 된들 뭐 갑부가 된들 자기 존재를 수치주고 있는 그 마음의 세상에, 그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길이 없으니까, 마음을 몰랐으니까 계속 가다가 날 만나고, 무의식에서는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살고 싶구나. 그거는 공부나 외적인 걸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온 거야. 사실은 황금장미는 헤라 엄마의 시그니처기도 한데, 너랑 내가 공명하는 게 바로 그거야. 존재의 수치가 너무 컸어. 나는 남을 수치밖에 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나를 잉태해서 축하받은 게 아니라, 임신 잘했다가 아니라 다 죽여. 뱃속의 존재는 수치 덩어리. 너도 그런 수치 덩어리 임신했으니까 너는 옛날엔 처녀 임신은 무슨 죄거든, 죄인이거든. 죄를 잉태한 죄인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나는 나 엄마한테도 사랑한 사람한테도 수치밖에 줄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존재,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원하는 죄인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수치 주고 살았거든. 그런 내가 황금장미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 장미는 꽃 중에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해봐. 제일 생각나는 꽃,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많이 대중화돼 있고, 그치? 가장 사랑받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근데 황금, 거기도 고귀해. 수치가 청산이 되면 세상에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같이 비천하고 거지 같고 쓰레기 같고 벌레 같고 더할 나위 없는 수치, 아무에게도 행복을 못 주고 수치만 주고 힘들게 하는 존재도 청산이 되면 이렇게 황금 장미 같은 고귀한 존재가 된다. 근데 내 시그니처거든. 근데 니도 그런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서 나한테 온 거야. 존재가 소중하게 돼야 된다 싶어서. 근데 우리보다 수치가 덜한 아기들은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거야. 돈으로 이렇게 가리고 뭐 뭘로 가리면 가려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똥 냄새가 조금 덜 나, 똥이 조금 해. 그러면 향수 뿌리고 뭐 해서 막 가리면 어떻게 커버가 돼. 그래서 살아. 근데 이 똥이 정말 한무더기야. 미안합니다. 형님께서. 내 제일 리얼한 표현이야. 한무더기면 가려도 안 돼. 우리는 퍼퓸을 안 만들면 그 똥 냄새가 그래도 안 가려져. 별짓을 다 해. 예쁘게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너무 괴로워. 이 똥 냄새 때문에 그래서 막. 정말 별짓 미친 짓도 다 하고 막 수치도 떨면서 어떻게 할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걸을 수 없는 거야. 내 존재의 수치를 치우기 전에, 이 똥을 치우기 전에는 나는 진짜 이걸 막을 길이 없고, 아무리 뭘 가져도 난 늘 괴롭고 내 존재의 수치 때문에 탈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네가 날 만난 거야. 나한테 온 제자 아가들은 다 나랑 공명하는 게 있어. 모든 아가들이. 근데 그 부분이 공명한 거야. 아까 가야 아가하고는 너무 주고 싶었는데 못 주는 그 열등의 아픔이 공명하고, 너랑은 존재의 수치. 정말 그 똥냄새 가릴 수가 없어서. 나 같은 경우는 야, 여자 약사가 남편은 의사고 뭐 부족한 게 없잖아. 아들도 있고. 근데 너무 괴로웠어. 내 수치 때문에. 그건 내 수치 때문에 괴로운 줄도 몰랐지. 너도 똑같은 겨. 런던 대생하고 뭐. 암만 그래도 너무 괴로운 거야. 네 존재의 수치 때문에. 그래서 왔어. 황금장미 되려고. 그래서 황금장미는, 근데 또 이 황금장미의 존재가 되는 아기들은 수치가 심하면 아픔이 크지. 아픔이 클수록 어떠냐면 예술성이 커. 예술가들을 봐. 아프게 살지 않은 예술가가 없고, 아픔이 큰데 그런 아픔을 인정할수록 대가가 된다. 수치, 존재의 수치를 인정하고 그게 청산이 되면은 사랑이 돌아. 근데 그런 사랑이, 황금장미의 사랑은 뭐냐면 예술성이야. 예술을 통해서 대중에게 사랑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랑 결혼해서 사랑받는 여자로 사랑을 받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남자한테 잘하고, 이렇게 해서 너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야. 대중의 연인이 돼야 돼. 예술성이 있어. 네가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으로 헤라 엄마처럼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영상 편집을 잘해서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런 그림을 잘 어떻게, 지금도 하고 있지, 헤라 엄마. 그 그림을 잘 포장해서 이렇게 뭐 뭔가 그런 예술적인 일을 네가 공부되면 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네가 그들에게 그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 아픔을 인정해서 영감을 주고 그런 존재가 돼. 지금 헤라 엄마가 그런 자기의 존재의 수치는 지금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야하기는 그런 요술램프 같이 뭘 주고 싶고, 그래서 굿즈도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식으로 뭘 주고 신비한 어떤 기적, 행복을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어 준다면 너는 네 자체가 예술품이 되는 거야. 헤라 엄마가 존재가 예술품이 되는 거지. 헤라 엄마의 존재인 그 명체 그림이 예술품이 되듯이 내 삶이 예술품이 되는 경지지. 존재의 수치가 클수록 그렇게 돼. 그래서 유명이나 인기 스타들은 전부 자기 존재를 예술품으로 만들었는데, 포장만 했지 내면의 존재의 수치를 청산 안 했으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또한 유명 대중인 중에는 수치를 떠는 아기들 있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인기를 얻을 텐데 왜 그래? 존재의 수치를 감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난 그런 존재 아닌데. 이게 자꾸 올라오면 뭐 마약도 하고 뭐 술도 먹고 이상한 짓, 성추행도 하고 막 수치를 떠는 거야. 원정 도박하고 막 여자들도 막 괜히 승질 부리고 막 수치해서 난동. 뭔가 이 이슈를 일으켜서 자기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안 알릴 수 없는 거야. 내면에 수치가 있는데. 그래서 추락하는 거지. 진짜 공부돼서 존재의 수치가 완전 그 아픔 인정이 사랑이 되면 그때 예술품, 대중이 사랑하는 존재가 예술적인. 그래서 황금장미는 그런 걸 의미해.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고귀한 예술적인 자기 자신이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너는 그런 거야. 그런 사랑이야. 알아들어? 인간적으로 누구랑 사랑해서 뭐 거기에 매이고 뭐 이거로는 행복을 못 느끼는 아기야. 알아들어? 그래서 네가 나중에 진짜 공부가 되면 네가 막 그렇게 원했던 그 명품의 뮤즈라고 하지. 지금 연예인 아가들이 그걸 하잖아. 뭐 샤넬이나 구찌나 뭐 버버리를 모델 하잖아. 네. 그거는 당연히 해. 네 존재가 무의식 속에 존재의 수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청산이 되면 이게 황금장미처럼 될 거거든. 그 존재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마음이 올라오거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헤라 엄마도 그런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황금장미를 그린 거야. 내 시그니처로. 나의 대중성과 예술성.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엄마의 그림 중에 가장 이질감을 느꼈던 게 황금장미였거든요. 왜냐? 네 수치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고귀한 존재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네. 밤이 새벽이 어두울수록 새벽에 동터서 낮이 밝잖아, 그치? 아픔이 클수록 사랑이 큰 것처럼 음과 양의 그 간극만큼 네가 엄청난 수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존귀해지는 거야. 수치가 적은 아기들은 이게 존귀함이 적지, 그치? 그러니까 황금장미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아기가 그 수치애고, 자기는 절대 저렇게 될 수가 없고 저건 남의 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기잖아. 가장 극에 있는 쓰레기 같은 수치가 너와 내가 공명해서 네.
너는 나를 보면 좋은 거야. 아, 네. 무의식이 아니야. 헤르마처럼 저렇게 자기 존재가 수치스럽게 태어나서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희망을 보는 거지, 나를 통해.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온 거야. 근데 아직까지 천상이 덜 됐으니까 황금장미 보면 너 같지가 않고. 대체 황금장미를 왜 그리실까? 뭔가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 촬영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장 그런 수치스러운 것도 자기로 투사를 하지 못하지만 가장 고귀한 것도 절대 자기로 투사를 못하니까. 못하지. 정말 나와의 접점이 가장 아무것도 없는. 막 그러니까 고추를 그리시거나 칼을 그리시거나 그러면 되게 그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한 나에게 그리고 뭔가 나로 투사가 되기도 하고 황금 장미는 진짜 뭔가 아예 그런 느낌 되게 짐승의 삶에 던져진 어떤 꽃 한 송이 같은 야, 네가 그만큼 수치가 깊으니까 그 수치 청산에서 황금 장미가 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 그 존재가 나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쓰레기는 너무 더러워서 자기를 쓰레기라고 인정을 못해 쓰레기 마음을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음으로 또 고귀한 걸 보면 그건 또 나라고 인정. 아, 둘 다 인정 못하는 거야. 네가 아직 덜 인정된 거 수치가 그렇지? 근데 헤라 엄마도 예전에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비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실제 내 인생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비천한 게 하나도 없고 남들은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게 나는 내가 너무 쓰레기 같고 너무 괴로웠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아주 보기 괴로워서 똥을 싼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온 이혼하고 왜 그렇게 미쳐갖고 그러냐. 근데 나는 괴로워 살 수 없어. 내가 나 같은 존재는 막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너무 쓰레기고 이게 무의식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괴롭기만 해. 그래서 미쳐서 별짓 다 한 거 내가 얘기했잖아. 바람 피워. 막 혼자 미친 짓 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냥 편히 살 수 있는데도 그걸 못 사는 거야. 너무 내가 그런 편안한 삶을 누릴 자격 없다 느끼니까. 근데 이제 이 공부하면서 아 내가 나를 그렇게 쓰레기 같은 수치가 있으니까 물질로 그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공부하고 어느 순간 이런 황금 장미가 돼서 세상 모든 아가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아픈 아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야 되겠어.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 그리면서 제일 먼저 그린 게 황금 장미잖아. 이런 모든 인간을 알고 보면 황금 장미처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나의 시그니처니까 모든 존재를 그런 존재로 보고 그렇게 되게 이끌어주는 존재 그리고 가장 예술가에 가까운 내 그림 중에 가장 예술적인 영혼이 들어있는 근데 예술적인 영혼이 뭐냐면 존재 자체가 자기의 모습과 삶과 모든 게 그냥 삶이 예술이다 딱 그거야 황금 장미 삶이 예술이 되는 그런 경지 그런 존재가 바로 황금장미야. 그래서 지난번에 모든 마음 아름답다 할 때 이 황금장미 네. 시그니처를 했잖아. 그치? 네. 근데 그때는 살짝 선만 보였지 실제로 많이 네. 선보이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건 앞으로 또 대두가 될 네. 우리 아기들이 수치청산이 진짜 깊이 되면 다음에 생각에 내 생각엔 요술램프 그 다음이 네. 마지막이 황금장미가 존재의 완성이거든. 네. 수치가 완전히 청산되면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작품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이렇게 근육질이고 뭐 돈이 많고 예술을 해서 연기를 하고 뭐 가수라고 이게 아니야. 도인이거든. 수치가 완전히 청산돼서 몸과 마음이 텅 비어서 그냥 스스로 예술 그냥 작품이 된 신의 창조 피조물이 된 근데 그 신성과 또 하나 된 얼마나 멋있어. 창조주의자 피조물 자체가 된 신의 자식인데 그 신성 자체이자 그 피조물이 된 그런 존재. 깨달은 존재가 황금장미거든. 이게 마지막 완성이야. 그래서 그때는 이 황금장미 시리즈를 들고 또 어디 네. 가지 않을까. 네. 완성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네. 이제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헤라엄마 그림은 거기 의미가 있는데 황금장미가 그 정점을 찍고 있고 우리 아기는 거기 가장 가까운 곳, 시그니처.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네가 봐라 그림 살 때 맨 사는 게 박제된 나비 아직은 박제된 나비가 너무 이게 나 같아 박제돼서 살았어 마음이 인정 안 하고 수치도 인정 못하고 어떤 마음도 인정 못했잖아 황금 장미도 나를 인정 못하고 고귀함도 인정 이런 박제된 나비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 악마의 고추는 뭐냐면 네가 고추도 그냥 가질 자격이 없어 나는 그래서 이런 악마 같은 고추를 가져야 되고 이 악마 같은 이 권력으로 잔인성의 살기지. 고추는 권력이잖아. 이 악마 같은 권력으로 다.
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네 살기를 청산하려고 그림이 좋은 거야. 아직은 그 단계인 거야. 그게 더 청산되고 수치가 깊이 인지될 때 이게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갖고 싶고 뭐 이렇게 될 거야. 지금 갑자기 너무 갖고 싶어졌어. 그렇고 근데 진짜 뭔가 엄마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엄청 황금장미의 의미를 모르겠어? 갑자기 마음으로 그게 더 보여져요. 황금장미가 네. 아예 그냥 다 버리고 나랑은 틀리다고 안 봤던 거지. 근데 네 존재가 되게 우아한 예술품이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살고 싶어 너는. 네. 벌써 야 나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저기 명품 모델하고 싶다는 하긴 너밖에 없었어. 그 피곤해서 하긴 그냥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굳이 모델하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예술품으로 그 경지에 올리고 싶다는 얘기고 그럼 황금장미거든. 응. 근데 헤라 엄마는 그런 다양한 요소를 다 갖고 있거든. 헤라 엄마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스승이지만 그리고 마음의 엄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떤 부분은 약간의 그 마치 아이돌 가수처럼 약간 우상화하면서 네. 나를 막 아 좋아라 뭐 이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녀이기도 해. 내가 이 안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니네한테 막 마음 세션에서 탁기 다 받아줘. 그러면 또 하녀이기도 하잖아. 그렇지? 어, 몸종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챙겨주는 엄마이기도 하고 뭐 다야 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다 될 수 있는 존재. 그 중에 일부. 황금장미.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뭐 작업을 할 때 되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엄청 아픔이 크시니까 되게 깊이가 있는데 또 수치로 절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늘 유지하면서 아픔이 항상 같이 있는 그 경지니까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완전 거의 걔 초짜 막 감독인데 막 알파치노급의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하는 느낌 항상.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진짜 아름답다고 느껴졌던 게 마음 세션 같은 걸 하면 서울에서 어떤 날은 진짜 사람이 막 별로 안 올 때도 있잖아요. 특히 아침 타임이나 이러면. 근데 사람이 막 만 명이 오건 막 열 명이 오건 그 전혀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늘 나의 갈 길을 가고 내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걔 엄마의 모습이 뭔가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순간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멋있고 진짜 막 인생이 막 예술같이 느껴져서 되게 부러우면서도 그러니까 되게 멋지고 근데 저건 정말 엄청난 경지다. 진짜 저건 진짜 저건 엄청난 경지가 아니라 아기가 되면 돼. 네. 근데 우리 애기 아기가 못 돼. 네. 항상 그 수치가 너를 막 네. 수치주고 있어서 그 수치를 청산해도 애기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분별 없이 네. 수치가 너를 계속 살기가 네. 넌 쓰레기야 너는 수치스러운 여자야 넌 저렇게 못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근데 네가 청산이 되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고 온 거야 사람은 무의식 속에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그걸 마음에서 마음으로 찾아서 갈 길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꾸 외부에서 돈 있으면 될 거야 뭐 권력을 얻으면 될 거야 하면서 뭔가 머리로 자꾸 하니까 문제지 근데 마음으로 네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잖아 엄마처럼 네. 그러니까 헤라 엄마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면 네. 그렇게 오는 거고 네. 그게 바로 네가 보는 헤라 엄마 황금 장미인 거야 네. 수치에 있지만 수치에 물들지 않고 네. 아프지만 아픔에 물들지 않고 네. 늘 그 사랑행을 네. 유지하면서 미움에 빠졌지만 빠지지 않고 네. 다시 나오고 그렇지? 네. 즐기고 있는 경지 네. 그걸 즐기면서 가는 경지 그걸 머리로 설명해서 모르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작 본인이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고 일반인 아가들이 너무 네.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내가 화가를 하면서 나는 그림 그릴 때 한 번도 붙잡는 게 떨리거나 망설여진 적이 없거든 네. 자꾸선 부시잖아. 손이 있으면 붓어 잡는 거고 물감을 칠했으면 그리는 거잖아. 의심이 없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기들 중에 화가 있던 아기가 엄마 나는 십몇 년간 붓을 못 잡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단번에 잡아요? 아가 손이 있으면 잡는 거 아니야? 물감은 다 누가 만들어놨고 칠하면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잡아 이랬어. 근데 그 아기가 그 아기는 내가 이해 안 되고 나는 그 아기가 그 부분이 그게 그 부분이 내가 그때 이제 좀 한번 깨졌어. 아 내가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를 많이 잊어버렸구나. 옛날에 나도 엄청 두렵고 망설이고 모든 걸 할 때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경지에 이르면 남이 보기에는 그게 대단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냥 애기 같아. 그래서 옛날에 경전에서 깨달은 도인들이 얘기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 그리고 부르고 난 노래도 잘 부르잖아. 노래도 뭐 나 못 불러 잘 불러 떠나서 막 어디 저 마음 세션 하러 성동으로 네. 부산 갈 때 맨날 혼자 켜놓고 막 부르잖아. 애들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근데 어른들은 그거 못 하잖아. 네. 눈치 보고 그치? 애기의 경지야. 알고 보면. 근데 되게 편안하지. 수치스럽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못하는 경지. 그게 진짜 너무 그래서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린 그렇게 되려고 왔어. 그럼 이제 황금장미 시리즈는 우리 아기가 뭐 눈여겨 안 봤겠네. 그래도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얘 이거예요. 고전미를 뽐내는. 고전미를 뽐내는 황금장미는 수치청산에 제일 많이 해주는 거야. 밑바탕을 봐.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황금장미 여러 개 있잖아. 고귀함이 대비가 되니까 정말 극도의 존재의 수치를 청산해주는 그림이에요. 자기 존재가 너무 쓰레기 같고 너무 그래서 심지어 막 가식 떨고 아닌 척하면서 막 계속 사는 아가들 이 그림이 청산 이거 딱 자기를 골랐네. 그러니까 황금장미가 다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얘가 진짜 좋았어요. 얘만 너무 좋아. 밑에 바탕을 완전 수치로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약간 케이크 같기도 하고 뭔가 승천하는 것 같은. 이게 제목이 뭐더라? 축복받은 황금장미. 축복받은 황금장미. 그건 뭐냐면 황금장미가 마지막의 과정인데 득도에서 쓰레기 같은 자기를 인정해서 황금장미처럼 고귀하고 순결한 자기로 태어났는데 그런 나도 버려야지. 그런 나도 인식하지 않고 그것도 놓는 거야. 그래서 승천하잖아 지금. 구원받는 황금장미인데 이게 뭐냐면 천도되는 거야. 이것도 또한 아픈 마음이야. 내가 수치를 버리고 나면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자각이 오거든. 그 마음 또한 놔버려야 돼. 나는 그래서 드디어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고귀한 것도 없고 쓰레기나 왕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고귀함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천도시킨 거지. 놔버린 거야. 그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고귀한 마음도 놔버리는 무슨 무의식에서 작업을 했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신기하다. 바탕이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계속 보게 돼. 바탕이 이제 이게 딱 이렇게 그 천도되는 그 느낌, 밝은과 어둠을 조금 대비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되게 최근에 그리신 건데 너무 그냥 예뻐요. 장화신은 네. 황금장미. 네. 귀엽지? 네. 그러니까 그 네 애기 마음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깔끔하고. 귀엽지. 그리고 그 짝꿍 같은 황금 자지화병. 황금 자지화병은 뭐냐면. 네. 자기의 성을 수치주는 남자나 황금장미처럼 고귀하다 이거야. 네. 자기의 성기도. 네. 그래서 이 황금장미를 담고 있는 자기의 존재지 이 몸이 네. 이 고추가 뭐야 자기의 몸에 달려있는데 자기 몸을 담고 있는 거잖아 또. 자기 고귀한 존재인 황금장미를 담고 있는 이 고추도 남성성도 아름답다. 그래서 고귀한 남성성을 쓰고 싶은 여자아가나 아니면 자기의 남성성을 수치주는 남자아가가 자기 남성성의 고귀함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걸 보면 진짜 이게 시그니처잖아요. 정말 제일 드러나는 건데 이 장미의 어떤 질감의 표현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장미 같아요. 뭐냐면 네. 항상 시그니처 대표작은 처음 그린 그림인데 네네. 그땐 영채님이 세게 와.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나와. 그러니까 이 황금장미도 모든 황금장미 중에 아주 뭐라 해야 되나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답고 되게 거칠지만 아주 아름답고 진짜 장미 같고 아름답잖아 그치? 근데 요번에 신성의 눈도 딱 처음 그린 신성의 눈이 완전한 그 눈을 딱 표현하고 있잖아. 항상 그림은 항상 그 당시에 마음을 담기 때문에 똑같은 걸 그려도 똑같지가 않아 늘 다르지. 초기작 그 시그니처로 처음에 데뷔하는 작품은 항상 열어주는 역할에 무의식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리 엄마 거는 그래서 옛날 거보다 요즘 게 더 좋다. 요즘 거보다 옛날 게 더 좋다. 이런 네.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 그 마음을 쳐주는 게 중요하지. 이 바탕을 이렇게 하신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탕은 음과 양을 그린 거야. 붉은색은 양이고 네. 푸른색은 음이야. 두 개의 통합.
절묘하게 어우러지니까 아름답잖아. 네. 거기에 황금 장미네. 새로운 이런 음과 양이 분리된 세상에서 이 음과 양이 통합되는 새로운 마음 세상으로 황금 장미로 태어난다는 의미야. 밑에 색깔이 통합이 돼서. 그렇구나. 얘는요? 얘는 이게 제목이 기품 있는 황금. 기품 있는 황금 장미. 요거는 밑에 바탕색을 보면 되게 품격 있고 격조 있는 느낌이 있어. 네. 되게 귀족적인 느낌의 황금 장미를 그렸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좀 천박한 파동이 오고 천박한 파동은 뭐냐? 날마다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날마다 천박하게 짐승성의 수치 떠는 거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짐승성의 수치가 난무하고 천박한 그런 공간에 걸면 그 공간에 에너지 정화를 하면서 되게 수치청산을 많이 해서 기품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황금 장미지. 그러면 얘는 약간 다른 버전이에요. 봄비 맞는 장미. 봄비 맞는 장미는 황금 장미의 아픔을 그린 거예요. 고귀한 존재라고 해서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고 고귀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깨달은 존재들이 다 아프게 살았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아프게 사는 게 도리고 그게 아름다움이지. 하나도 안 아프고. 완전한 신성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기만 하고 완벽하게 살고 어디 신체도 뭐 피곤한 것도 없이 그러면 그게 아름다워? 인생이야? 몸뚱아리 왜 가지고 있어? 아 여기 칼로 잘라도 안 와도 안 아파요. 그러면 그건 신성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깨달으면 때리면 아프고. 뭔지 알아? 근데 그 아픔을 나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왜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장미를 그린 거예요. 황금 장미의 속성이지. 진짜 이렇게 보면은 비가 장미의 몸을 다 투과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아픔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신나요. 놀이공원에 간 황금장미. 이 놀이공원에 간 황금장미는 어렸을 때 신나게 놀아보지 못하고 존재의 수치 때문에 맨날 수치당하고 빼앗기고 아프게 산 아가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즐거운 동심을 회복하라고 그린 그림. 이게 그 사서 집에 걸어놓은 사진을 봤는데 집이 너무 밝아서 환해지지. 놀이공원처럼 귀여운 아기. 황금장미는 걸어놓으면 집안이 수치가 청산되면서 품격이 있어져요. 환해지고. 얘 친구인 그 수영장에 놀러간 것도 되게 귀여워. 그리고 이것도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실물이 진짜 아름답더라고. 빛나는 황금장미 이거야말로 진짜 수치청산. 특히 수치보다 두려움, 존재의 수치 이를 그 두렵다고 보지 인정하지 않는 두려움 청산에 많이 도움을 주는 그래. 그리고 기운 강화. 너무나 약해서 비실비실한 아기들은 요 빛나는 황금 장미 요거를 사면은 금을 많이 썼잖아. 황금을. 그래서 엄청 기운이 강화돼요. 이거 너무 귀여운 도둑질하는 황금 장미. 도둑질하는 마음조차 빼앗는 마음조차 아름답다. 그 마음을 인정 못하는. 어렸을 때 뭐 엄마 가방에서 50원 안 훔쳐본 아기 있어? 다 훔쳐봤잖아, 그치? 그 마음은 아름답다 해서 그린 거지. 이게 천연사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얘는 최근에 그리신 그 구원의 황금장미. 근데 저는 손 그림을 보면 엄청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뭔가 죽음이나 그런 신체 훼손의 공포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봤을 때 엄청난 죽음의 그런 밑바닥에서 공포. 네. 살려달라고 할 때 막 손을 흔들잖아. 그리고 손으로 죽이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손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올라오고 저 손에 죽임당할 것 같은 두려움과 피해자와 또 저 손으로 죽일 것 같은 가해자가 동시에 오는데 여기는 구원을 바라는 손길로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황금장미가 구원하는. 지금 날개가 달랐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아기들 짐승수치 청산하니까 이제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세상의 아픈 마음들을 구원을 많이 해주라고 그리는 거지. 이렇게가 제가 좋아했던 황금장미. 네. 가장 원픽은 이거. 그 밑에가 엄청 수치를 그려서 더 고귀하게 보는 거야. 황금장미가 좀 더 많이 아프고 수치가 아주 심한 곳에서 태어난 황금장미. 그러니까 고귀한 귀족의 정원에 있는 황금장미가 아니라 아까 그
귀족적인 황금잠이 이런 거는 아주 귀족의 정원에서 잘 정원사 가꾼 황금잠이라면 이거는 쓰레기 더미의 옆에 장미가 이렇게 피어있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더 아름답기도 하고 수치도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천박한 거 옆에 고귀하고 존귀한 게 옆에 이렇게 딱 있을 때 느낌은 두 가지예요. 너무 수치스럽거나 너무 그게 아름답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지. 이제 이해돼? 네. 본인이 황금 장미를 좀 인식돼요 이제? 네. 조금 되지. 네. 그렇지. 아우 너의 존재의 수치가 말없이 말할 수 없이 나갔다. 전 엄청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인정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얘는 행복하고 나는 이 아기의 그 존재의 수치가 나한테 왔어. 어, 머리통이 깨질 것 같아. 빨개지셨어. 얼굴이 빨개졌지, 그치?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그리고 좋댄다,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그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도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저의 존재로 인해서 헤라 엄마가 도매급으로 같이 수치를 당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엄청 많이 올라. 네가 그 두려움을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내 입에서 맨날 뭐 이렇게 두려운 거 보니까 수민아 헤라 엄마가 응? 이 작가가 수치당하면 네가 3,000배 맨날 이렇게 농담하는 게 네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맨날 농담하잖아. 내가 너 보면 네가 3,000배 막 이러잖아. 네 근데 진짜 그게 되게 저의 엄청난 아픔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그냥 수치를 주는 존재라는 그게 되게 너무 아픔이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못 해주고 쓰레기니까 냄새나는 존재니까 난 죽어야 될 것 같고 죽을 수도 없고 뭔가 그런 그 느낌이 너랑 나랑 되게 큰 거야. 그게 커서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안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이혼할 때도 친구들이 다 미쳤다 너. 네 남편이 뭐 너 너무 잘해주고 너는 행복하고 애도 있고 미쳤다 너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나는 설명할 수 없었어. 너무 괴로운데 내 존재가 너무 심지어는 네가 있으면 네 아들은 잘못될 거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너무 막 내 존재가 피해주는 존재라고 느끼니까 실제 근데 그게 그렇게 올라오는 그 마음은 사실이야. 머리로는 우리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내 그 수치 살기로 애가 힘들어지고 더 그럴 수 있지. 정말 그걸 내가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정말 나는 떠나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 수치가 엄청 세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길에 들어섰는데 너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온 거지 어떻게 보면. 네. 너무 괴로웠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네 쓰레기나 너의 악마나 너의 그 막 창녀 같은 그런 마음 존재가 너무 열등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민폐 끼치고 막 다 내 딱 같은 그런 죄책감에 이런 너의 존재의 수치 그걸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 네가 황금장미라는 거 그걸 인정하게 돼서 사랑을 받게 돼. 이거 네가 원하는 내가 엄마가 얘기했지?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지나서 이 영상이 그때도 남아있겠지 그치? 그때는 네가 진짜 네가 원하는 명품 뮤즈가 되고 오히려 명품이 콜을 하면서 해달라고 하고 네가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을 그렇게 될 거야. 그때는 이걸 보면서 아 옛날이 그랬지 내가 그걸 못 믿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람은 자기 소원을 이루는 법이지. 증거 자료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기 증거 거입니다. 네. 인정을 잘해서 황금장미로 거듭나면 그렇게 될 거야. 네. 되게 밖에서 사는 아가들도 엄청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이 큰 아가들은 그렇게 예술가적인 마음이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그걸 절대 인정해줄 수도 없고 너 같은 쓰레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해 하면서 자기를 수치주고 근데 헤라 엄마는 너에게 그런 수치도 있지만 고귀함이 있어라는 거를 마음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내가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야. 아픈 것도 되게 많이 그리잖아. 네 속에 이런 아픔을 인정해. 이런 수치를 인정해. 그걸 인정하면 넌 이렇게 고귀해. 너는 네가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어. 두 가지를 다 인정 못해. 너무 수치스러워도 그게 수치스럽다 인정 못해. 고귀한 존재는 또 아직 수치에서 못 벗어나서 내가 그런 존재야 이렇게. 근데 두 가지를 다 인정시키는 거지 그림이. 인정할 수 있게.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존재가 나로 투사되면서 박재든 나비 볼 때마다 내 존재잖아, 그치? 악마의 꽃을 볼 때마다 잔인성의 내 살기가 이해받고 좋아하잖아. 그게 이제 청산이 되면 이 황금장미가 그리고 또 눈이 지혜가
유슬램프가 네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기의 시그니처 끌리는 게 있는 거야. 그 시그니처를 얘기하면 가야하기는 유슬램프 쪽인 거지. 너는 황금, 네 존재가 예술이 되고 싶은 거고, 네. 가야하기는 뭘 줄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랑 이제 공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라사하기 같은 경우 키와 칼 시리즈 시그니처인데 뭐냐면 그 아기는 막 그런 살기 쓰면서 남을 이렇게 공부시켜주고 에고를 죽이고 막 자기 마음을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 때 장군처럼 살기 쓰면 살 때 미움 쓰면 살 때 행복한 건데 그게 또 나랑 공명하는 거. 의강하기는 지혜로운 눈으로 그 신성의 눈처럼 스승으로 그렇게 딱 바라봐주고 지혜롭게 뭘 가르쳐주고 그 아기는 머리형이잖아요. 머리형 아가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점잖게 옛날 스승 포스로 그게 또 어느 부분에 해라 엄마 그런 부분도 있잖아. 그거 또 네. 공명 그런 부분들이 공명하는 거지. 우리 아기들하고 좋아요. 좋아. 이제 황금 장미 이거 보니까 어때? 이제 너무 예쁘고 너 같아? 아직은 확 안 받아들여지지? 네, 조금 그래도 저 조금 저 같다는 조금은 들지? 근데 수치청산이 조금 더 되면 아 이게 완전히 나구나 이렇게 알 때가 와. 자 이제 황금장미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황금장미에 대한 질문은 사실 제가 황금장미를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어떻게 엄마는 황금장미를 자신의 시그니처로 선택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 그게 제일 많았어요. 내가 영채님이 왔잖아. 네. 영채님은 영감 자체야. 네. 어떤 아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 혜라님, 혜라님은 어떻게 영감을 어떻게 봤습니까? 난 영감 자체야 이랬잖아. 그냥 내가 할 일이 딱 알고 내가 필요한 그게 다 그냥 떠오르는 거지. 영채님이 인도하잖아 나를. 그러니까 영채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랬고. 그러니까 일반 아가들은 영채님 인도를 못 받고 신성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감을 다 받지를 못하고 인생을 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화가는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림의 소재를 근데 그걸 못 받는 거야 영채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작가는 글을 쓰는 작가는 그 영감의 인도를 신성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일수록 위대한 화가도 되고 작가도 되고 위대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잖아 그 영감을 받는 거지 영채님이 주는 영감으로 그냥 아는 거야 머리로 뭘 이렇게 해야지 의도가 있지 않아 의도는 살기야 미움이라고 의도를 써서 사는 에고와 의도를 쓰지 않고 그냥 사는 깨달은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거를 이따가 이제 티토크 때 내가 할 텐데 의도가 없어 나는. 그냥 하고 나면 알아. 왜 했는지. 완벽하게 영채님이 나를 몸과 마음을 인도하니까. 모든 게 그래. 종이배도 이것도 다 내 인생을 얘기하고 내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런 내 존재를 형상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채님의 영감으로 하는 거지. 영채님의 눈으로 헤라를 보잖아. 헤라의 개체의식만 있지 않고 영채님의 눈으로 날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아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우리 아기는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을 못한 상태야 쓰레기라고만 하고 있지 쓰레기를 완전히 자기라고 자각도 못했고 네. 또 그걸 황금장미의 존재를 자기로 자각을 못했잖아 고귀함과 수치가 하나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가 내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다라는 걸 세상에 선포해 주신 게 엄청 대단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게 사실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야라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두렵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고 엄청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엄마가 난 이렇게 고귀한 존재다라고 딱 그걸 해주니까 따라오는 제자들도 그 마음에서 자기를 고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힘을 되게 주신 것 같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헤라 엄마 그림 보면 헤라 여왕 이런 건 날 고귀한 존재로 하잖아. 네네. 근데 샹년에라도 있고 그처럼 모든 게 다 있잖아. 나는 고귀한 존재지만 동시에 수치스러운 존재이기도 하고 아픈 존재이기도 하고 세상 모든 존재가 난데 그치? 그걸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지 네. 당연히 그래야 우리 아가들이 그걸 받아들여 네. 여왕이라를 볼 때는 자기를 인정하기 쉽지 자기는 자기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또 뭐 거지해라 뭐 18해라 이런 거 보면 백만장자해라 보면 갑부해라 보면 또 그 인정하기 쉽고 네.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지. 이렇게 이제 의문이 풀렸으니까. 네, 왜 그리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 이거 대답 듣는 아기들도 질문 있으면 해도 돼. 황금장미 없어? 다 알 것 같아? 다들 나를 따르는 제자 아가들도 사실은 내면에 신성의 인도를 받는 황금장미 같은 존재인데 자기 수치 인정 못해서 이런 존재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괴로워하지 그 존재의 수치 때문에.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얘기를 그 시를 보면 있잖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하면서 바람 뭐 한 점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뭐 이런 말 나오지. 그건 뭐 존재의 수치야. 내가 바람이라고 생각해도 괴로운 게 수치니까. 내가 왕이라고 해도 괴로운 게 수치스러워서. 내가 거지라고 해도 괴로운 게 수치스러워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건 모든 존재를 나라고 인정할 때 네. 어디를 둘러봐도 다 내 존재를 인정이 될 때 그게 고귀한 걸 아는 거야. 동시에 그게 수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는 거야. 하지만 수치도 받아들였으니까 아름다운 거지. 부끄러움도. 그거를 알게 하려고 그림을 그립니다. 황금장미를 픽한 아가들, 그게 너무 좋은 아가들은 자기 존재의 고귀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존재의 수치를 청산해서 해서 아픈 그림 하나, 황금장미 하나 이렇게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수치스러운 개 같은 내 인생, 그게 황금장미 하나. 그러면 개 같은 내 인생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 여자를 인정하면 그 여자 인생이 황금장미처럼 고귀하다는 걸 알아. 그렇게 아픈데도 살아내고 똥밭에 굴러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거지. 아니야,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네. 황금장미 시리즈.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대요. 이야기를 행복한데 나는 지금 심장이 찢어지고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존재의 수치를 다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물러가요. 안녕. 많이 사시면 좋겠다. 아, 근데 이제 아직 우리 애기들이 수치 청산이 덜 돼, 더 돼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해. 아직 꽃이와 꽃이와 칼과 피와 좋아요.